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영주의 장애 주식 상식 투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한 주간의 장애 주식은 과연 어떤 흐름을 보냈을지 또 어디서 우리가 좋은 투자의 기회를 얻어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장애 주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옆에 한국장애주식연구소 소영주 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주식시장이 혼돈의 혼돈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비상장 주식시장도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와중에도 공모주 시장이 10조 원 이상 몰리는 한 주였습니다. 시장은 분명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보석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보석함에는 어떤 보석들이 반짝이고 있을까요? 가장 크게 반짝일 것은 미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확보가 된 그런 기업들이 아닐까 싶어서 지금부터 그 보석 발굴의 시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슈부터 하나씩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여러분께서도 많이 이용하시고 계실 겁니다. 당근마켓 이슈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알바, 부동산, 중고차, 직 거래까지. 그러니까 단순히 중고 물품 거래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네트워킹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구인구직에도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고 거래를 넘어서 네. 지역의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변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동네 사장들이 이 당근마켓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동네 사장들이 그동안에 그 기업의 홍보를 위해서 가게 홍보를 위해서 전단지를 뿌렸다면 이제 전단지를 뿌리지 않고 이 당근마켓에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당근마켓을 이용하면 무료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비즈 프로필이라는 곳은 당근마켓에서 준비한 동네 사장들의 광고 공간입니다. 이 광고 공간은 벌써 62만 곳에서 벌써 7억, 누적 7억 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당근마켓은 이제 시장에서 단순한 중고거래 사이트가 아니라 지역민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가게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시장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당근마켓의 미래는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 주식 가격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이 주식을 편입해도 된다. 이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구간에서 있어서 진입 또한 매력적인 현재 구간 보이고 있다. 당근마켓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저희 생방송 시작하기 전에 M20에 대한 얘기를 소장님과 네, 많이 그렇습니다. 나누고 있었는데 네, 여러분께도 함께 공유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요즘 이제 집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집에서 운동 기구 놓으시는 분들도 예.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예. 자, 스마트 홈 트레이닝 장비 마요 홈 AI에 대한 소식인데 미국 FDA 허가 승인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스타트 기업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자본금 10억짜리 회사입니다. 이 10억짜리 회사가 미국의 네. FDA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와. 그것도 의료기구로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기업이 국내 비상장 기업이 바로 M20에 있습니다. 이 M20가 기본적으로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으로서 금감소증이나 전기근육자극기 EMS를 통한 기본적인 근육 강화 제품입니다. 이런 기술들이 하나 둘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면 새롭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디 프렌드와 세라젬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어마어마한 그렇죠.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만한 소식인데요. 예, 그렇죠. 이제 앞으로 이런 헬스케어 쪽이 어떻게 또 변화하게 될지를 우리가 또 꿈꿔볼 수가 있는 그런 이슈이기도 했었네요.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계속 응원하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KOTC 지정기업 작년에 150개 기업에서 141개 기업이 생존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좀 줄어들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9개 기업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깐깐하게 KOTC 네. 시장에 있는 비상장 주식을 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부실 기업에 대해서는 가감하게 퇴치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 KOTC 현재 하고 있는 게 맞고 우리가 4월에만 7곳이 정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6년 만에 최대치로서 고금리라든가 고물가의 운영 규정의 개정의 여파에 따라서 정리가 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이루어진다면 장애 주식을 투자하는 개인에게 상당히 좋은 소식이다. 1차적으로 미달된 기업들은 가감하게 정리했을 때 우량한 기업들만 남는 KOT 시장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KOTC 아무래도 이제 기준 자체가 또 깐깐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오아시스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1분기 실적을 좀 볼게요. 영업이익이 8.7억 원인데 네. 흑자라는 단어를 보건데 일단 긍정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에서 흑자는 유일한 기업이 오아시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쿠팡이 흑자로 인해서 정말 네. 변환되고 있지만 우리가 비상장 기업에 남아있는 이커머스 시장 그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오아시스입니다. 다만 전년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전년에 보면 기본적으로 한 44억 정도가 1분기 흑자였는데 올해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케팅 비용이 그만큼 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케팅 비용이 그렇게 늘면서 1분기 최초로 1천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한 기업이 됐습니다. 흑자 기조는 줄었지만 매출액 기조가 시장 파이가 커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아시스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감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해서라도 시장 파이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바로 이커머스 시장에 생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커머스가 사실 요즘 좀 숨어 있지 않습니까? 워낙 활기를 치기가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도 오아시스가 이런 괄목할 만한 실적을 또 선보였다라는 부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이번에는 진짜 최대어로 좀 손꼽히고 있는 코스닥 최대어로 손꼽히고 있는 기가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 텐데 흥행에 있어서 아주 좋은 기록을 또 써내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10조가 몰렸다고요, 증거금이?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제조 반도체 기판 검사 회사입니다. 이런 제조업에도 회사만 좋으면 이렇게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증거금이 10조를 끌어모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 증거금을 모였다는 것은 상반기에서 최대 흥행을 이끌고 청하게 흥행에 성공했고 이번 24일 날 코스닥에 입성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청약 경쟁률도 824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일반 개인들에게 사랑받은 기가비스가 됐습니다. 앞으로 상장되는 24일 이후의 주가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기가비스가 이제 실질적으로 IPO 문턱을 넘어서 어떤 또 성적표를 써내려가게 될지 저희도 좀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건설사 쪽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 볼 텐데 비상장 대형 건설사의 실적은 글쎄요, 웃을 수만은 없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이 속에서도 SK에코플랜트 좋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영업이익의 흑자로 전환되면서 성장했던 기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상장 기업에 있는 건설회사를 보면 현대 엔지니어링, 롯데건설 또는 포스코 ENC 이런 기업들 중에 유일하게 SK에코만 영업이익이 기본적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그만큼 SK에코가 장사를 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비상장 기업 중에서 현재 건설사 중에서는 그래도 KOTC 시장에 거래되고 있는 SK에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열심히 본업에 충실히 실적에 있어서 긍정적인 성적을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들에 있어서는 여러분도 꼭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세로 넘어가서 또 어디서 기회가 보이는지 시세 체크 이어가겠습니다. 소장님, 어떤 기업부터 볼까요? 네, 이제 CNS부터 한번 가죠. SI 업체죠. 우리가 상장되어 있는 삼성 SDS와 비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SI 업체에서 유일하게 비상장 기업에 등록되어 있고요. 거의 20년 가까이 비상장 주식에 있는 LG CNS가 7만 원 선을 내줬습니다. 6만 8천 원의 현재가를 기록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삼성 SDS와 비교했을 때 현재 가격도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나무가 다시 10만 원대를 탈환했습니다. 가상자산 플랫폼의 넘버원 아니겠습니까? 2등인 빗썸과 계속 격차를 벌여가면서 주식 가격도 격차를 벌여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10만 1천 원까지 올라와 있고 빗썸은 8만 7천 원, 9만 원을 내줬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가상자산 플랫폼에 있는 1, 2등이 바로 두나무와 빗썸이고 이 두나무와 빗썸이 장애 주식의 대장주로서 개인들에게 가장 많이 손바뀜이 이루어진 종목이고 또한 가장 많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성으로 갈수록 이 가상자산 플랫폼의 1, 2등인 두나무와 빗썸 가격 같이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가상자산 주식 시장을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이 가상자산 플랫폼인 두나무와 빗썸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VR 수수료가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5,750원인데 기본적으로 단주 거래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고 이 회사의 기간 투자가 15,000원인데 이 가격에 의미는 없습니다. 더욱더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성을 따라서 미래성, 성장성, 수익성 이 세 가지를 본다면 EVR 수수료는 여전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비바 리퍼블리카 36,000원 변동 없었고 그 뒤를 위해서 야놀자도 변동 없는 가격을 지키고 K뱅크가 다시 한번 밀렸습니다. 9,300원 와 있는데요. K뱅크는 인터넷뱅킹 관련주로서 상당히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보다 매도세가 더 증가되고 있는데 좀 더 지켜볼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를 위해서 현대 오일뱅크 가격 변동 없었고요. 한국증권금융 9,300원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컬리가 21,000원까지 밀렸습니다. 컬리가 지속적으로 25,000원에 올라왔다가 다시금 밀리는 양상을 보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컬리가 이 정도 가격이면 상당히 좋다. 얼마 전에 들어온 이 기간도 6만원 선을 유지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주당 가격을. 그런데 지금 현재 불과 한 달 전에 들어왔는데 지금 가격이 21,000원이라면 기간보다도 더 좋은 가격을 여러분들이 편집할 수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보고요. 기본적으로 마켓 컬리가 현재 우리가 식품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뷰티 컬리도 상당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복수 우결권까지 통과되면서 컬리의 성장성은 더더욱 청춘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마켓 컬리가 밀린다면 여러분들 공격적으로 이 회사를 공격해 보시고 지금 가격은 정말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를 해서 오아시스 13,000원 변동 없었고요. 앞서 말한 대로 유일하게 이커머스 시장에서 영업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오아시스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2024년도의 상반기는 상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서 SK에코프렌트죠. 65,900원 자리를 지켰고요. 바디프렌드 4,280원 정말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올해 기본적으로 2022년도에 배당금만 400원이 넘어간 주식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가격에 산다면 10%의 배당금을 확보하기 때문에 저는 이 주식 상당히 저평가되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큐라티스 7,350원 변동 없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기회 구간에 놓인 기업들도 좀 속속이 눈에 보입니다. 계속해서 네네. 시세 체크하시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대한 고민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소장님 한 주를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일단 좀 쉽지는 않았던 네, 상이기도 그렇습니다. 한데요. 우리 거래소 코스닥이 힘든 한 주 아니었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그 동등 장애 주식도 답답한 한 주였으면 다만 이 공모주 시장의 기본 증거금이 10조 이상 몰릴 정도로 나름대로 한쪽은 훈풍이 불고 있었지만 여전히 힘든 한 주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적절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Q&A 시간으로 넘어가서요 저희 장애 주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보겠습니다. 장애 주식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저희 쪽으로 질문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 유튜브 채팅창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에 장애 주식 관련해서 궁금한 점 녹여주시면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소영주 소장님께서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올라온 질문들 하나씩 열어볼게요. 첫 번째 질문 확인하겠습니다. 자, 요즘 워낙 배당금 입금되는 주간 그렇죠. 기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외 주식도 이런 중간 배당하는 기업이 있는지 궁금하시니까 있습니다. 이 장외 주식도 여러분들 정확히 중간 배당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장외 주식이 네. 단순히 미래적 투자 기업도 되지만 현재적 투자로서 매년 상당히 높은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한국증권금융이라든가 이 바디프렌드는 거의 상당히 많은 그 비용의 비용을 배당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10% 가까이 바디프렌드는 배당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배당 관련주로서는 개인적으로 바디프렌드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배당을 또 직파는 그런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까지 언급 주셨네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면서 이번에는 왜 장외 주식은 일반 증권사에서
구매할 수가 없는 건가요에 대한 질문인데 맞습니다. 이미 질문에 답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증권사에서 비제도권 주식 아니겠습니까? 네. 아직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다 보니까 증권사도 네. 구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증권사에서 유탁한 플랫폼을 통해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개인들이 가장 많이 전화 와서 상담하는 게 왜 증권사 직원들은 장외 주식을 모릅니까? 라고 하는데 증권사 직원들도 장외 주식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장외 주식은 이미 제도권 시장인 증권사들 플랫폼 기반을 이용한 유탁 거래로 사이트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신한금융투자의 서울거래소 비상장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 가능하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비상장에서 처음에 하는 고객들에게는 KOTC 시장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KOTC 쪽도 좀 더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장외 주식이기 때문에 제도권 외에서 그 룰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제약이 있다라는 부분 살펴봤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장외 주식도 기존 증권사 계좌로 는 받을 수 있나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당연하죠.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라면 거의 3년 가까이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장외 주식은 여러분들 우주의 주식이 아니라 네. 여러분들 거의 동일한 주식입니다. 거래 형태만 다를 뿐이고 경쟁 매매가 아니라 상대 매매이다. 이것만 다를 뿐이고 일반 증권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 장외 주식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오, 그렇죠. 증권사 계좌로도 가능하고 배당금이 입금되면 또 그 계좌로 또 들어오는 거겠죠. 아, 네.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 거 멀리 있는 우주의 주식이 아니라는 점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장외 주식 시장에 외국계 기업도 있는지요, 소장님? 흔하지는 않지만 있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외국계 기업은 저는 컨트리 리스크 때문에 투자를 권하지 않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우량하게 많기 때문에 굳이요 외국계 기업까지 투자하지는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있는데 굳이 네, 그렇죠.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명확한 이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네, 한번 고려를 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고 이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외 주식 시장도 테마별로 묶여서 우르르 상승, 우르르 하락하는 경우가 좀 있는지요? 흔하지는 않지만 그런 거 많죠. 요즘 2차 전지 관련주가 흔들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상장사? 마찬가지로 비상장 주식인 2차 관련주들도 매수세가 급격히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식은 비상장 주식이나 상장 주식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마다 테마주가 있습니다. 그 테마별로 움직이는 경향이 뛰고 있고 특히나 요즘은 비상장 주식과 거래소 코스닥이 동조화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가장 핫했던 2차 전지 관련주는 비상장 주식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종목 중에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 등락하거나 하락 경우는 있다. 그러나 흔하지는 않다. 그러나 비상장 주식은 상장 주식의 동생이기 때문에 상장 주식의 테마주가 그대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테마성으로 움직일 때 장외 주식도 아예 영향을 안 받는 것은 아닌지라 함께 그렇죠. 일정 부분 색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 체크해봤고 이번엔 다음 질문 열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장외 주식 투자를 알게 된 뒤 생각보다 대기업 관련주가 많아서 놀랐는데 대기업 관련주라고 한다면 조금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라는 인사입니다. 그렇죠. 비상장 기업에서 가장 어려운 게 정부의 비대칭 아니겠습니까? 네. 정보가 없는 주식들에서 그래도 대기업 관련주들은 정보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기사들도 있고 온라인상에 찾아볼 수 있는 기업들이 차고넘치기 때문에 대기업 관련주는 기본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비상장 주식, 이 장외 주식에 있는 대기업은 LG, CNS라든가 현대, 엔지니어링, SK에코프렌트, 이런 포스코, 이런 ENC, 이런 기업들이 비상장 주식에서 현재 결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상장 주식에서 대기업 관련주들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상장 시기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 관련주에 거의 자회사에 편입되기 때문에 상장 시기가 상당히 더뎌가고 있기 때문에 LG, CNS 같은 거는 거의 20년 가까이 현재 비상장 주식에 있습니다. SI 업체들은 삼성 SDS와 LG, CNS가 동시에 2000년도에 출발했습니다. 1999년도부터. 그러나 삼성 SDS는 상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20년 넘게 비상장 주식에는 바로 LG, CNS입니다. 이만큼 대기업 관련주의 가장 큰 단점은 안정성은 있지만 바로 상장 시기가 상당히 더디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상장을 바라는 기업에 투자한다면 이 대기업 관련주를 좀 피해서
투자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허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거 저런 거 다 좋지만 우리 장외 주식에 있어서는 상장이라는 키워드는 절대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우선순위로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의 궁금증 저희 받아봤고요. 이 밖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다양한 창구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우리 소장님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아까 전에 이슈로도 소개해 드렸던 바 있는 한 기업이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인지, 투자 포인트는 어떤 부분으로 차별화 갈 수 있을지 강의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소장님, 사실 미국의 FDA 승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주식시장에 있어서도 엄청난 재료인데요. 아까 그렇죠. 전에 이슈 시간에 이 마요홈 AI 네, 관련해서도 예. 승인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예.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의 활기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저희 그렇습니다. 포인트를 좀 나눠봐도 좋을 것 같고 누닛을 네, 이전부터 강조를 예,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누닛 또한 이력이 있죠? 그렇죠. 누닛도 예. 비상장기에서 가장 많이 추천했던 종목 중에 네, 하나입니다. 맞아요. 역시 7만 원대로 다시 해보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닛은 이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심장을 꽂았다 보십니다. 심장은 바꾸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소프트웨어 기업은 원래 1분기에 지금 최대 실적을 냈지만 아마 2분기에는 더 많은 실적을 낼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중소기업들, 벤처기업들이 미국의 FDA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그 FDA 승인을 받았던 기업들을 보면 누닛, 한미약품, 대웅제약 또는 SK바이오팜 이 중에서 모든 기업들은 상장이 됐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이제 FDA 승인받은 기업 중 비상장 기업이 바로 MTNT가 되겠습니다. 중저주파죠. 중저주파를 통해서 근육 강화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로서 FDA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마요용 MTNT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기업이 되는가 간단하게 보시면 미국의 중저파를 활용한 근육운동 장비의 마요용이라고 있습니다. 이 MTNT의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죠. 미국의 FDA의 허가로서 미국 시장에 진출을 청신을 보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중저파 EMS 자극. 이 중저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기 근육 자극기입니다. EMS라는 뜻이죠. 전기 근육 자극기는 이미 미국의 나사에서는 우주인들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왔었고요. 이런 것들을 국내 디자인과 결합되면서 정말 간편하고 아주 손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기구로 탈바꿈을 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EMS 운동기구를 통한 전 세계 시장에서 FDA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전 세계 수출의 청취로를 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제품에 비해서 특히나 디자인과 편의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인증되고 있고 기업가치가 현재 그 회사에서 제출한 기업가치를 보면 현재 1,000억대다. 그럼 가격적으로 한 8,000원대다. 이렇게 보시면 이에 동일한 기업이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기업 같은 걸 보면 현재 한 1조에서 1조 5천억 또는 2조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과 비교했을 때 기업가치가 1,000억대라면 우리가 만 원 미만에 있는 주식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미래의 성장성 기업에서도 반드시 좋고 이미 이 회사가 2024년도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이후에 상장을 준비하겠죠. 주관사로서는 삼성증권을 선정할 정도로 회사는 공격적으로 상장을 논하고 있고 특히 이런 자본금 10억짜리 회사가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운동을 할 때는 중량이 필요하십니다. 중량을 통해서 어떤 물건을 우리가 역도라든가 역기라든가 알링이라든가 이런 중량을 통해서 근육을 증가하지만 이것은 조끼를 착용한 상태에서 EMS 기구로서 근육을 증가한 기술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바디 프렌드와 세라덤을 대체할 수 있는 네.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굵직한 이슈다 보니까 자세히 네. 조명해 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더 자세한 내용 들고 찾아뵐 테니까요. 다음 주 목요일 5시 30분 함께 또 만나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